자, 마지막 과목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영상이 총몇 시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생들 하셨고요. 이 마지막 챕터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션, 보안, 공격 및 예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과목은 제가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계속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관리 포인트인데요. 위험이 뭔지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위험 관리에 대해서 좀볼 겁니다. 위험 관리는 적절한 통제 방안을 통해서 위협을 통제, 없애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은 테스트의 결함과 같이 전부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세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여 위험이 너무 적은 경우는 위험 관리의 성능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애초에 자산의 가치가 낮은 위험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위험 관리 절차 나와 있습니다. 관리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은 위험을 관리하는 유형을 보시면 되는데, 특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객관적인 기준을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성적인 평가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는 편이지만 근거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량적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가치를 논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세요. 이렇게 분석된 위험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감소시킬 건지, 회피할 건지, 전가할 건지, 수용할 건지, 이 부분을 체크한다는 거죠. 단어 자체의 뜻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위험 분석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베이스라인 접근법입니다. 베이스라인은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법령이나 표준, 가이드라인 등으로 기준을 정해서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에 장단점이 나와 있어요. 장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호대책, 기본적인 보호대책은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해당 조직의 특성이 반영되진 않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초과되거나 또는 미달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이제 베이스라인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입니다. 구조적인 방법론에 기반하지 않고 경험자의 지식을 통해 위험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비용은 절약되겠죠. 하지만 불확실하다. 이 부분은 앞에 정성평가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세 위험 분석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보안 수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세니까요. 대신에 지식이 필요하고요. 전문 지식이.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죠. 상세니까요.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복합 접근법이에요. 상세 위험 분석과 베이스라인 접근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효율적으로 비용과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화 분석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특징이 나와 있죠. 비용과 휴먼 에러를 줄일 수 있지만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분석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결과를 무조건 신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위험 요소 나와 있습니다. 위험 요소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좀 폭넓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크게 나누면 의도적인, 비의도적인, 자연적인 위협이 있어요. 자연적인 위협은 읽어보시면 당연한 이야기고요. 의도와 비의도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인 위협은 직접 공격을 하거나 정보를 유출시키기 위한 의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비의도적인 위협은 시스템이 고장이 나거나 사용자가 실수를 통해서 또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구분이 되죠?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도적인 위협은 적극적인 위협과 소극적인 위협이 있는데, 적극적인 건 눈으로 보이는 상태란 뜻이에요.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형태의 탐지가 수월하다고 되어 있고요. 소극적인 건 정상 작동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정보 유출 같은 거를 통해서 잠입하는 형태입니다. 탐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정보 시스템의 취약점입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하드웨어 취약점은 하드웨어가 취약점에 노출되는 겁니다. 습도, 먼지, 이런 외부 오염이라든지 충격 이런 거에 보호되지 않는 상태. 이거를 하드웨어가 지금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은 테스팅과 권한 제어 실패, 여러 가지 실패, 기능에 대한 실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취약점은 통신 라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고요. 네 번째 인적 취약점은 사람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산업 스파이를 채용했다든지 아니면 보안 인식이 낮아서 패스워드를 여기저기 적어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위치에 대한 취약점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이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장소에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고요. 관리 기관 취약점은 보안 기술 이런 부분에 부족 때문에 인한 취약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취약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훨씬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한 요 정도만 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메일 서비스에서의 취약점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전자메일은 불특정 다수의 메일을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이 악성 코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무조건 열어본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프록시 서버. 프록시 설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를 이용해서 해킹 등의 경유지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프록시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대상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 이 중간에 위치해서 이 둘을 중개해주는, 중재해주는 시스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프록시 서버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문제가 생기면 얘가 여기도 여기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체제의 취약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설치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얘기하는 거죠. 설치 과정에서는 보안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를 제때 안 해서 발생할 수 있다. 포트는 잘못된 설정 또는 잘못된 프로그램 설치로 인해서 포트가 열리는 거죠. 해당 포트가 열려서 그 포트로 나쁜 정보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2P는 시스템을 상호 공유한다고 써 있습니다. 뭐 원격 제어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파일 공유, 파일을 주고받는 상태에서 시스템 정보가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취약점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취약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취약점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운영체제라고 했을 때 운영체제 취약점이 이것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서로서로 의미 파악만 잘 되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이 정도 일단 보고 일단 중요한 게 이제부터 나옵니다. 보안 공격이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바이러스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바이러스 정의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의 대표적인 기능이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바이러스가 위치라든지 세대별로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영역에 따라서 부트, 파일, 매크로, 메모리 상주 바이러스로 나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니까요. 부트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부트 영역이고요. 파일 바이러스는 특정 파일에 숨어 있는 거고 매크로 바이러스는 오피스 문서, 엑셀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삽입돼서 자동으로 작동되는 바이러스고요. 메모리 상주는 주기억 장치에 용량 부족이나 프로그램 감염을 야기시키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세대별 바이러스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나와 있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1세대는 단순하고요. 2세대는 바이러스 자체를 암호화했고요. 3세대는 백신 프로그램이 탐지를 할 수 없도록 은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세대는 다양한 암호화 기법을 통해서 백신 개발을 지연한다. 이 은폐된 걸 좀 더 암호화를 하는 거죠. 5세대는 오피스 문서의 매크로에 삽입되어 실행되는 바이러스 등 이게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직접 실행을 하게끔 하는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공격 유형이에요. 이러한 공격 유형을 가진 바이러스들이 파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로막기입니다. 데이터가 잘 가고 있는데 차단하는 거죠. 전달되는 걸 방해하는 행위죠. 이건 가용성이라는 걸 위협합니다. 가용성은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게 가용성이잖아요. 그런데 차단을 해버리면 이 데이터를 원할 때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용성을 위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가로채기는 데이터 전송 중 불법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건 기밀성을 위협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제품을 살 때 신상과 중고를 나누는 기준이 미개봉이죠. 미개봉. 내가 열기 전까지는 이 포장이 뜯겨 있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이 미개봉인데 이 미개봉이 결국에 기밀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포장을 뜯었다 그러면 기밀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봤다는 얘기니까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수정과 위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수정을 하고 위조를 했다는 거니까 데이터 무결성을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악성 코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악성 코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악성 코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중심이에요. 키워드를 보고 아 얘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저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훨씬 설명이 길 수도 있고요. 훨씬 설명이 짧을 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로 트로이 목마입니다. 정상적인 파일로 가장해서 숨어있다가 공격자의 침입을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자체가 바이러스는 아닌데 바이러스라든지 여러가지 나쁜 요소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다음은 스파이웨어입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고요. 컴퓨터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보통 이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면 개인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웜입니다. 독립적으로 자신을 계속 복제를 해요. 그래서 시스템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요게 이제 웜. 다음은 키로거입니다. 키보드 입력을 모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중요 정보를 뽑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다음은 랜섬웨어예요. 랜섬웨어는 컴퓨터에 일단 침입을 하고요. 내부에 있는 문서 파일을 암호화해요. 그래서 해당 문서를 사용자가 열어보면 이 문서는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이 암호화를 풀고 싶으면 돈을 내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이걸 랜섬웨어라고 해요. 기업에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격 기술이 계속 나올 거예요. 소극적 보안 공격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 보안 공격과 소극적 보안 공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의도적인 것들 중에 적극과 소극이 있었는데 적극은 바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뭐 이런 형태라서 눈에 잘 띄는데 소극적인 건 눈에 잘 안 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는 탐지가 잘 안 되는 이 공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을 했어요. 첫 번째로 스캐닝. 스캐닝은 공격이라기보다 어떤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탐색입니다. 탐색 말 그대로. 탐색해서 여러 가지 장비 구성이라든지 포트 구성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거죠. 그래놓고 미리 정해둔 공격 패턴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스니핑. 스니핑은 전송되는 트래픽을 훔쳐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스나이핑 할 때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몰래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보안 공격 기법이 있다고 되어 있죠. 스니핑에 관련된 스위치 재밍, ARP, ICMP 리다이렉트라고 있어요. 하나씩 보면 스위치 재밍은 말 그대로 스위치를 망가뜨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치가 맥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데 이 위조된 맥 주소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흘립니다. 그래서 맥 플러딩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 맥 주소가 스위치의 주소 테이블에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이 테이블의 한계치를 넘어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넘쳐 흐른다. 자, 그러면 스위치가 재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스위치 재밍이고요. 그 다음에 ARP 스푸핑이라고 있습니다. 스푸핑은 속임수, 속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로컬 통신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맥 주소를 공격자의 맥 주소로 속이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택배가 나한테 안 오고 엉뚱한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RP 리다이렉트는 ARP 캐시 테이블 정보 변조 후 스니핑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변조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ICMP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 테이블을 변조한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누핑. 스누핑은 스니핑과 유사한데 네트워크 상에 떠도는 중요 정보를 몰래 획득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정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패스워드 관련된 공격도 제가 구분해놨습니다. 패스워드 관련된 공격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무차별 대입, 막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크랙이 있습니다. 크랙이 조금 더 중요하겠죠? 암호가 걸려있는 정품 소프트웨어의 암호화를 풀어서 불법적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윈도우 쓰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이 부분이 요즘에 문제에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서비스 거부 공격, 줄여서 DOS, 도스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SYN 플러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딩이라고 보통 되어 있으면 넘쳐 흐른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퍼붓는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SYN 신호를 퍼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TCP의 3-way 핸드쉐이크 취약점을 이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걸 이용했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어쨌든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다량의 SYN 패킷을 보낸다고 써 있습니다. SYN 패킷이라는 게 이게 싱크의 약자거든요. 연결을 수립하겠습니다. 연결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이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 신호를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신호를 못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SYN 플러딩이고요. 계속해서 보면 스머프 어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ICMP의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어느 취약점을 이용했는지가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다음으로 이게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가장 유명한 거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입니다. 다수의 좀비 PC를 이용해서 공격 대상의 시스템의 서비스를 마비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DoS 공격이 특정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형태인데 DDoS 같은 경우에는 선량한 PC, 이 좀비 PC가 선량한 PC예요. 선량한 PC를 동원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책임을 물을 소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좀비 PC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냐면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때 그 소프트웨어에 같이 이 악성 봇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는 모르고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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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설치를 하죠. 그럼 나는 내가 쓰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나 몰래 이미 좀비 PC로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선량한 PC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까지 보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블루투스 관련된 보안 공격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블루 스나핑, 그 다음에 블루 버깅, 블루 재킹 이렇게 있는데 스나핑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일에 접근하는 형태예요. 이미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블루 버깅은 이미의 동작, 전화나 뭐 주소록, SMS 이런 것들을 보내는 이런 형태가 블루 버깅이고요. 블루 재킹은 명함 같은 걸 익명으로 전송하는 형태, 이게 블루 재킹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 잘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기타로 분류하지 못한 보안 공격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꽤 많겠죠, 이것도? 자, 중간자 공격은 중간자가 침입을 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조작한다. 이 중간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 통신을 중간에서 조작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음은 재전송 공격이에요. 유출된 암호나 토큰 같은 걸 재전송함으로써 승인된 사용자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방법. 다음은 죽음의 핑, 도스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핑 신호를 계속 보내서 도스를 유발시킨다. 서비스 거부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SQL 인젝션은 인젝션 우리가 많이 봤죠. SQL을 인젝션에서 의도하지 않은 명령어가 수행되게끔 하는 형태고요. XSS는 앞에서 한 두 번 정도 다뤄봤던 것 같아요. 웹페이지에 스크립트를 포함시키는 거고 제로데이 공격은 특정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 보안 패치나 대응법이 발표가 되는데 이거 되기 전에 해당 취약점을 빨리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제로데이고요. 루트킷, 이거는 설명이 이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 같은 걸 획득을 해서 불법적인 해킹에 사용되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얘가 해킹을 하는 건 아니고 요게 이제 루트킷이고요. 그 다음에 백도어, 해커가 몰래 컴퓨터에 접속해서 악의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출입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백도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다뤄볼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보고요. 넘어갈게요. 사전 공격은 원본 데이터에 대한 해시값을 해시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계산해서 사전 형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공격을 하는 형태. 그러니까 해시값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겠죠. 다음에 세션 하이제킹, 이거 앞부분에서 한번 다뤘어요. 텔넷이나 FTP 같이 암호화되지 않은 TCP 세션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형태, 이거를 세션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하이제킹이에요. 하이제킹 가로채는 거. 다음 스푸핑,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방금 스푸핑은 자신을 다른 주체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래서 맥 주소 스푸핑이면은 가짜 맥 주소를 만드는 거고요. IP는 가짜 IP를 만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오버플로우 공격이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공격은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할당된 메모리를 넘어서는, 넘치는, 넘쳐 흐르는, 그래서 오버플로우입니다. 자료를 입력해서 오작동을 하거나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공격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와 힙 오버플로우가 있는데, 스택 오버플로우는 장애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버퍼를 초과하는, 버퍼라는 거는 데이터를 임시로 담아두는 공간 같은 건데, 이 버퍼를 넘어서게끔, 넘치게끔 초과되는 입력값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다음에 힙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프로그램이 가리키는 포인터 영역을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특정 포인터가 가리켜야 되는 원본 데이터는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본 데이터 다음 영역에 좋지 않은 악성 코드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켜야 되는데, 여기를 가리켜야 되는데 얘가 오버플로우를 발생시켜서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 위치를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힙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념적인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 공격을 차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스택 가드와 스택 실드가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일단 스택 가드는 특정 값을 변수 사이에 저장을 해뒀다가 그 값이 바뀔 때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형태고요. 다음에 스택 실드는 일단 함수를 모두 수행해요.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종료가 되면 그 함수에 의한 저장된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값과 스택의 복사본 값을 비교해서 서로 값이 다른 경우에, 아, 얘가 뭔가를 공격했구나 라고 간주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함수를 수행해서 저장된 값인지 아니면 메모리 상에서 저장된 값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스택 가든지 실든지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요거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공학 공격이 있습니다. 사회공학이라는 거는 친분이나 심리 등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 정보를 심리적으로 얻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스 피싱 할 때 그 피싱이에요. 피싱은 개인 정보와 낚시의 합성어입니다. 보이스 피싱은 전화로 한다는 얘기고요. 스미싱은 SMS, 문자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밍은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 심리를 이용해서 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이 요즘에 또 유행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